24일 월요일 아침 7시 57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 기획단 전 정준길 공보위원회 전화를 받았습니다. 7분간 통화를 하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대선 불출마를 종용했습니다. 정준길 공보위원회 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후보 기호 1번 정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나 뭐 그런 쪽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예. 저는 새누리당도 보수주의자예요. 대한민국의 아주 건강한 보수주의자예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정치적 미래도 있고, 제가 꿈꾸는 10년 후의 정치적 미래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저랑 이정희 대표가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전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이고 열매가 없는 정당이에요. 그 지금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뭐 흔히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뭐 이 분들이신데, 이 중에서 혹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좀 적합한 인물이 있다? 저는 박근혜 대표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 특히 국가를 지도할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안철수 같은 분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이 뭐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는 듯 안 하는 듯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저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반에 하나 되더라도 좀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최근 민간인 사찰 문건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잘못됐죠. 그래서 좀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찰의 문제가 잘못된다는 건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계되어서 그거를 특검이 가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에 우리가 일을 처리해온 방식에 따르면 특검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어떤 정략적인 입장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좀 정치에 악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발표 시점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똑똑한데 너무 그렇게 눈에 보이게 오히려 좀 악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민주당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찰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하는 다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과거의 어떤 정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상당 부분의 양들이 있는데, 과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번 것만은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뭐 누구의 표현을 빌자면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그런 것처럼 뭐 사찰과 감찰이 어떤 차이를 갖고 말싸움 같은 것을 한다고 보고, 아무튼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가는데 이런 류의 사찰과 같은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래서 향후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환경이 발전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변화를 선택하실 시기입니다. 사람을 바꿔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꿔 광진을 발전시킵시다. 저 정준길이 기꺼이 그 책임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죠. 정준길 힘!